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400m 조금 더 걸리긴 한 400에서 500m 정도 사이에 있는 원룸이고요. 전세로 지금 6천에 나왔습니다. 전세 6천에 나왔고 방 사이즈는 일반적인 한 5평 정도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6천에 지상층이면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옵션 다 있고 연식은 뭐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된 그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위반 그 건축물 현장을 떼보면 위반으로 찍히긴 했지만 지금 나온 층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도 무리는 없고요. 그리고 전세 6천에 역에서 5분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상층. 그래서 이 정도는 잘 안 나옵니다. 6천 정도로 잘 안 나오고 보통 한 7천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6천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이면 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 6천으로는 사실 많이 안 나오고 7천으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정도로 한 7천 8천이면 좀 더 깔끔한 데 갈 수 있고 6천이면 역에서 위치나 뭐 층도 반지하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.